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시내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적자가 누적돼 일부 노선은 운행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영웅 기자입니다. 학교 앞 승강장,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형 할인 매장이 자리한 또 다른 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저희 일본선은 거의 보면 빈 승강장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빈 승강장이 허다합니다. 승객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포에. 그 정도로 느껴집니다. 현재 목포 시내 버스 노선은 낭만 버스를 포함해 모두 24개로 150여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수익 기준이 되는 이른바 표준 운송 원가 49만 원을 채우는 노선은 단 3개뿐. 코로나19로 승객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버스 업체는 매달 3, 4억원씩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등 정부와 전남도 목포시에서 다섯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승객 감소폭을 따라가지 못해 올해는 40억 원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폭이 너무 커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눈덩이처럼 쌓이는 적자에 하루 수익이 고작 10만 원대인 대여섯 개 노선은 운행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속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도 좋지 않아 일부 노선 폐지라는 불신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